사실 설교는 목양에 끼지 못해요. 카테고리를 나누면 설교는 목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양을 위해 기본으로 깔고 가는 토대? 목회자는 말씀 전파라는 토대 위에서 목양을 하죠. 더 개인적이고 더 관계적이며 책임성을 수반하는 역할. 저는 이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봐요.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교회 생활하면서. 내 삶에 끼어들지 마라. 더 관계적인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. 사실은 자기 우상을 지키려는 거고 본인의 죄를 드러내는 게 힘든 거죠.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유튜브로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이 목사님 나를 아나? 이 목사님이 내 죄를 교정해주고 계신가? 아니잖아. 똑같은 거죠. 그런 게 있어요. 아, 왜 목사님은 이렇게 나를 평가하시지? 평가가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. 분별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감독을 해줄 수 있어요. 진단을 해야 이 사람한테 맞는 훈련을 주는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.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에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성경만큼은 어렵지 않지만 딱 제가 그 중간일걸요. 성경만큼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쉽지도 않아. 아직은 이해도 안 돼. 제가 그 중간쯤을 던져준단 말이에요. 사실 그게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으면 어렵죠. 이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. 저는 여러분들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관계적이고 책임성을 수반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요.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거나 야, 밥 한번 먹자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친교 관계를 맺자는 게 아니라 이런 목양의 관계를 맺자는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.